조항리라는 역이 뭐 틀림없이 영화 속의 안타고니스트고요. 악인이죠. 인물이 갖고 있는 엉성함, 또 천박함, 그리고 교활함, 그 속에 번뜩이는 권력욕, 무력 이런 것들이 함께 있는 인물인데, 기본적으로 홍부전에서 놀부의 모습이 그러하듯이 조항리라는 인물도 내적으로 이야기 내적으로 놀부 역할이니까 이걸 어떻게 잘 버무릴까라는 생각을 했었죠. 제가 지난번에 제작 발표에도 그런 말씀을 언뜻 드렸는데, 사실은 작금에 우리가 우리 정치사 또 바라보면서 굉장히 높은 권력가들이 보여준 엉뚱함, 천박함, 이해할 수 없음,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뉴스에서 봤잖아요. 조항리라는 인물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분들이 모델이 제겐 됐습니다. 이 영화는 사실은 정통 정치 영화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이 안에 메시지가 분명히 강한 메시지, 또 낙관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지만, 저희 영화는, 우리 흥부는, 우리 흥부전이 그랬듯이 온 국민이 그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이 영화가 사실 많은 부분들이, 저도 처음에 우려했던 게 흥부전, 그러면은 다 아는 얘기인데 뭐 뻔하겠네라고 그런 선입견을 갖게 될까 봐 저는 사실 걱정을 했는데, 영화 속 보시면은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가 다 아는 흥부전이지만 그 이야기가 어떻게 변모됐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흥부전의 기본적인 미덕과 맛이 함께 남아있게 돼서 저는 그런 부분이 재밌다고 생각합니다. 뭐 뒤에 얘기에 이제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.